여정연의 비행훈련 flighttraining.co.kr DJI F-550 조립과 나자 M 라이터 설정. 이 영상에서는 헥사 드론인 DJI F-550 조립과 나자 M 라이터 설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플라스틱 뼈대를 조립하고 ESC 전원을 기판에 납땜합니다. 모터는 암의 끝쪽에 장착합니다. 12시부터 역방향 모터, 정방향 모터 순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ESC와 모터 연결이 끝나면 PMU를 납땜하여 장착합니다. PMU 연결이 끝나면 비행 컨트롤러, 즉 FC를 양면 테이프로 기판에 장착합니다. FC는 EMU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진 방향과 평행하게 장착해야 됩니다. 비행 컨트롤러에는 PMU와 LED, GPS, 모터 배선을 각각 연결합니다. RC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도 비행 컨트롤러와 연결해야 합니다. 기체 하단에는 다리와 촬영을 하기 위한 카메라를 장착합니다. 다음으로 조종기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버 모터 테스트기를 이용하여 서버 모터를 테스트합니다. 수신기에 배터리를 연결하고 RC 조정기를 테스트합니다. 후타바의 경우 연결이 되면 LED가 녹색으로 변합니다. 배터리에는 기판에 연결된 잭과 호환되는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배터리는 반드시 밸런서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기의 배터리도 충분히 사전에 충전하셔야 합니다. PC의 비행 컨트롤러 설정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USB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설정 화면에는 여러 항목이 있지만 먼저 배터리의 전압을 설정합니다. 드론의 형태도 꼭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날개를 분리한 상태에서 모터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GPS 안테나의 위치도 센티미터로 계산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IC 조정기가 인식되면 반드시 조정기를 캘리브레이션 하여야 합니다. 캘리브레이션 전 스틱은 가운데에 두셔야 합니다. GPS, AT, 매뉴얼 모드를 선택하는 스위치도 사전에 테스트해야 합니다. USB 케이블을 제거하고 전원을 연결하여 정상 비프음이 들리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배선이 잘못되면 오류를 알리는 비프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비행 컨트롤러 설정 프로그램이 입력이 완료되면 CSC 명령어를 인가하고 레버를 조작하여 여러 모터들이 정상 반응하는지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를 장착한 후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완성된 드론으로 즐거운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DJI F550 조립과 나자M 라이트 설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드론이나 비행훈련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